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영어 단어장 제2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부에 나는 것들을 영어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선 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피부에 날 수 있는 무슨 종기라던가 뭐 사마귀 이런 것들, 여드름 이런 용어들을 영어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단어는 기미 주근깨라고 되어 있는데 기미가 뭐 다른 단어가 있고 주근깨가 뭐 다른 단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미 주근깨는 한 단어로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는 freckle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기미가 하나 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진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복수로 가는 경우가 많죠. freckles 하면은 기미 주근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점. 점은 뭐 볼록 튀어나온 점이든 큰 점이든 작은 점이든 mol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mole이라고 돼 있고 mole인데 점 중에서도 왜그 미인점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지현 씨의 뭐코 옆에 있는 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인점이라고 불린 여자들한테 있는 점 중에서 매력이 되는 그런 점들은 mole 대신에 beauty mar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beauty mark 또 미인점 같은 건데. 이제 점을 마크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뷰티 마크가 미인점이고요. 마크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또 피부에 나는 것이 그 아기들을 막난 아기들 보면 엉덩이나 왜 허리 주변에 시퍼런 몽고반점이라고 하죠. 몽고반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크를 붙여요. 그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생기는 마크라고 해갖고 몽고반점 이제 버스 마크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미인점은 이제 뷰티 마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종기, 뾰루지 같은 것들은 영어로 boil이라고 부릅니다. boil. 자, boil은 원래는 이제 끓이다, 동사로 하면 끓이다라는 뜻인데, 명사로 하면 종기나 뾰루지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고요. boil. 그 다음, 사마귀는 wart라고 부릅니다. wart. 그래서 wart 이렇게 쓰고요. 이제 손이나 발에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온 이렇게 살 같은 거. 딱딱한 살 같은 걸 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뭐 신발을 좀 오래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오래 걸었다던가 할때 이제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블리스터라고 부릅니다. 블리스터, blister, blister고요. 블리스터가 이제 생기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터트리면 안 되죠. 그래서 터트리지 마세요 할때 터트리다는 이제 브레이크를 써요. 그래서 don't break blister. 그 물집 터트리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갖다 붙이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이 있는데 여드름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핌플이라고 쓰기도 하고 acne라고 쓰기도 하는데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핌플도 되고요. acne도 되는데 여드름이 하나 똥난 경우에는 이제 핌플이라고 하나로 하면 되고요. s를 굳이 안 붙여도 되지만 여드름이 하나만 뿅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드름이 두개 이상 두루룩 막 난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핀포스라고 복수를 붙이게 되겠죠. 액니는 그런데 뭐 단수 복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드름 자체를 액니라고 하고 단복수가 따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드름은 핀포스 또는 액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드름 자국 또 여드름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 두 가지의 용어로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pimple marks가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드름 그대로 여드름의 흔적이죠. pimple marks 또는 여드름이 하나 자국이 하나만 띵 있으면은 mark 해도 되고 여러 개 보통 많으니까 marks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acne scar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scar는 원래 흉터를 scar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이제 비었거나 그런데 아물었는데 거기에 이제 흉터가 생기는 걸 scar라고 하는데 여드름도 마찬가지. 여드름이 없어지고 난 자리에 이제 흉터가 생겼을 때 acne scars가 생겼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말고도 그 화산 같은 거 있잖아요. 화산이 뿅 분출하고 나면은 이 분출한 자리가 왜 이렇게 구멍이 쏙 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는 크레이터라고 부르죠. 한국말로는 분지라고 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화산이 딱 분출하고 가스가 빠지고 이렇게 퐁 패인 그 꼭대기 부분을 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여드름이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깊은 여드름 패였을 때는 이제 크레이터라고 그걸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무좀은 운동선수의 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영어 표현이 운동선수의 발이에요. Athlete's foot이에요. Athlete's foot. Athlete는 이제 선수를 말하는 거고 선수의 발. 그래서 무좀이 Athlete's foot이 되는 것이고요. 무좀. 발진. 발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빨간 점이 막 올라오는 건데 이게 알러지가 있어서 뭐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발진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열이 난 다음에 이렇게 발진이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니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나서 이제 발진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죠. 이런 발진은 영어로 다 rash라고 합니다. rash. 또는 이제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기저귀가 젖은 기저귀를 좀 오래 차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뒤에 애기 엉덩이에 짓 물렀다 그러죠? 그래서 빨갛게 막 올라오는 것도 이제 diaper rash라고 하는데 기저귀 rash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진은 이런 상태, 빨간 점이 이렇게 우두두둘 돋아있는 상태가 rash가 되겠습니다. 면도 후에 발진, 면도 후에 이렇게 면도를 한 자리에 거기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빨갛게 도도도 올라오는 거, 그런 거는 razor bumps라고 하기도 하고요. razor bumps. razor인지 면도기 말하는 거고요. 또는 razor burn. 화상 입은 것처럼 벌게 졌다고 해서 razor burn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우리가 태양빛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태닝을 했다던가 그랬을 때 생기는 빨간색, 빨갛게 되는 거. 예, 그거가 바로 sunburn이 되겠습니다. sunburn. 그래서 태양에 그을려가지고 탄 그런 살, 그걸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요 뒤에 셀프 테스트 영상을 좀 실어놨으니까,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몇 개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reckles. Moles. Beauty mark. Boils. Warts. Blister. Pimples, acne. Pimple marks. Acne scars. Athlete's foot. Rash. Razor bumps. Razor burn. Sunburn.